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란툴라 겨울철 방탄보호 포장을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겨울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보온포장 주문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비스로 보내드리고 날씨에 맞춰서 방탄보온포장도 뭐 약한 거, 중간, 뭐 강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기본 중간이에요. 중간 이중 방탄보온포장에서 최고조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그 방탄보온포장이에요. 지금 이벤트 상품 오늘 포장하면서 내일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래서 하는데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 추워요. 그러면 방탄포장을 안 하면 애들이 많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뭐 귀뚜라미나 미런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예, 타란툴라는 죽기 때문에 꼭 방탄보호포장을 이제 11월 달부터 진행할 거니까 주문 같이 해주시고 혹시라도 놓치면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방탄보호포장 따로 주문하세요. 그러면 네, 시작할게요. 저희가 피클통에 담는데 피클통은 구멍을 역으로 뚫어요. 그전에 이렇게 뚫었는데 거기에도 긁혀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역으로 뚜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일반 환기 구멍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 피클통 여기도 환기 좀 되라고 보통은 여기 구멍 안 뚫고 뚜껑 막아놔도요. 웬만한 애들은 뭐 한 며칠 동안은 숨을 쉬고 살아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만으로. 그래도 네,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구멍 뚫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휴지로 넣었는데 휴지를 안 넣고 요새는 포장할 때 쓰는 용도의 종이를 써요. 이거는 이 자체가 약간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어서 이걸 써요. 이걸 써서 여기다 넣고 이쪽으로 오셔서 네. 아, 저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타란툴라 포장할 때 암수 구분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네, 사육하던 통 그대로 갖고 와요.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보시면 이 종이가 예. 불투명하죠? 이거 받아보셔서 아실 텐데 저희가 이거를 따로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란툴라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따로 암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 들어가 보고 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육하던 통 그대로 갖고 와요. 사육하던 통 그대로 갖고 와서 포장을 그대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암수 구분을 해서 저희 이득을 취하겠다 해서 뭐 수컷 따로 암컷 따로 하진 않아요. 저희가 요새는 이제 암컷으로 판매를 하죠. 암컷은 따로 꺼내요. 꺼내서 암수 구분하고 네 그리고 나서 네 판매를 합니다. 지금처럼 하고 얘는 일렉이에요. 일렉. 일렉이고 저희가 옆면을 보면 이름을 쓰고 센치를 써요. 얘는 2cm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게 이제 1단계예요. 1단계 타란툴라를 안에 담아놓은 거고 이제 기본 저희가 쓰는 스티브박스에 잘잘하게 잘라놓은 뽀뽀기. 이 뽀뽀기는 안에 넣어주는 이유가 충격 완화 또 한 번 더 충격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닫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있는 공기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동안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봉해야 돼요. 이 밀봉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찬 기운도 막지만 네, 뜨거운 열 공기도 막아야 돼요. 둘 게 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뜨거운 공기를 막고 겨울철에는 네, 찬 기운을 막는데 나중에 핫팩을 터뜨리기 때문에 핫팩을 터뜨리면 뜨거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핫팩이 열을 내기 위해서 산소를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여기가 밀봉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 다 빨아내버려요. 그래서 일반 핫팩만 터뜨리고 생물 놔두고 완전히 밀봉해버리는 상태가 벌어지면 예, 생물은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뭐 반대로 열이 너무 뜨거워서도 죽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또 핫팩이 제기는 못하고 얼어버렸을 때 찬 기운으로 해서 또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밀봉을 해야 돼요. 공기가 안 통하게. 그 다음 2단계로 네 이거 아시죠? 이것도 열 네, 차가운 공기건 뜨거운 공기건 막는 네, 열 기능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도 여기가 공기가 통해요. 공기가 통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끝부분을요. 이거 뜯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거 테이프를 손으로 뜯으라 그러면 네 힘들어요. 손으로 뜯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칼 찍 그으시면 돼요. 아니면 가위로
잘라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카타카리 반탄 부분 포장을 할 때는 동영상 찍어야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포장을 풀기 위해서는 카타카리 제일 좋아요. 카타칼로 다 빨리빨리 풀어서 영상 찍으면서 해주셔야지,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저희 단골이다, 오래됐다, 많이 해봐서 믿을 수 있었다 해도 무조건 이거는 기본이에요. 무조건 방탄 부분 포장으로 받으시면, 타란툴라 받으시면 영상을 촬영하시면서 개봉하셔야 돼요. 절대 끊기지 않고 이 영상이, 이 뜯는 부분이 영상에서 벗어나도 안 돼요. 네, 지금 이제 수요박스는 이제 두 개 써요. 한 번 더 밀봉하죠. 이렇게 밀봉하는 거는 핫팩을, 에어처리 핫팩 터트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핫팩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도 죽어요. 그리고 핫팩이 만약에 여름, 겨울철 너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얼어요. 얼어버리면 열이 안 나오는데 그 열이 안 나오면 또 죽어요. 상기운 때문에. 그거를 두 번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 있는 모든 거를 막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탄이라는 게 단열재를 써요. 또 단열재는 이거 일일이 사이즈 재서 단열재를 잘라놔요. 저희가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꽉 눌러서 힘을 많이 줘서 당겨야 돼요. 당겨서 안에 공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줘서 당긴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테이핑으로 한번 감싸고, 옆면을 감쌌으니까 이제 또 나머지 면들을 또 감싸는 거예요. 이 감싸서 힘을 많이 줘서 당겨서, 이 단열재는 아시죠? 찬 기운이건 뜨거운 공기건, 아니 뜨거운 열이건 뭐든지 다 막아요. 두 개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철 방탄 부분 포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겨서 이 단열재가 완전히 부착되게, 옆면이 완전히 부착되게 세게 밀어서, 네, 붙여요. 여기도 세게 밀어서 공기가, 네, 벌어진 틈이 없이 단열재끼리 딱 맞물려 가지고 찬기운이나 뜨거운 열이 안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붙어 있지 않아서 한 번 더 테이핑 작업을 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 테이프가 떨어져서 이게 벌어져 버리면, 네, 도라미 타물이죠. 네, 이 단열재 쓴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최대한 밀어서 당기고 밀고, 네,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 힘 많이 들어가요. 이거 몇 개 싸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붙이고 돌려서 반대편도 똑같이. 힘 엄청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힘 주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곡선 골 보이죠? 네, 완전히 밀착되게 힘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윗부분, 여기 이 부분도 힘을 줘서 꾹 눌러서 붙여주면 돼요. 이게 이제 방탄이에요. 방탄의 1단계가 완료돼요. 보통 이제 날씨가 많이 안 춥고 약간 추워졌을 때는 2단계에서 그냥 수박스 하나에다가 들어가서 포장을 하는데, 이제 중간 방탄이라는 거는 이 방탄 1단계에 2단계를 합쳐요. 중간 단계의 수박스에 또 단열재라는 걸 또 써요. 왜냐면 이 수박스도 찬 기운이나 뜨거운 열이 들어가요.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100% 막아줄 수 없어서 막아주는 거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주시면 좀 더 강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또 사이즈별로 저희가 재단을 다 해서 맞춰서 얘네들을 또 집어넣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서 여기가 공기가 통하면 이 단열재 쓴 의미가 없어요. 찬기운이 일로 다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테이프로 누르면서 막아줘요. 사면을 꾹 눌러서, 네, 막아줘요. 공기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찬 기운이나 뜨거운 열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보통, 네. 이게 이제 여름철 진짜 더울 때도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싹 다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공기가 이 안으로, 찬 기운이 얘를 스티로폼박스를 뚫고 들어온 거가 얘를 또 못 뚫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 1단계 된 거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합체형이 돼요. 이렇게 합체형. 여기에 이제 핫팩을 터트려요. 이제 핫팩은 우선 가운데 구멍 빵 하나 뚫고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네, 붙여줘요.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아까 구멍 뚫린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찬 공기나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얘한테 더 이상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고, 여기 구멍 뚫린 대로 산소를 빨아들여서 얘가 뜨거워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찬 기운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많이 추울 때는 여기 윗면에도 저희가 단열재 대고 여기다 구멍 살짝 뚫어가지고 얘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끝냅니다. 붙였죠? 그리고 뚜껑을 닫고 또 닫습니다. 여기에 이제 1단으로 갈 때 여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할 때는 네,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핫팩이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치울 때는 핫팩을 총 3개 써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많이 안 치울 때는 하나를 써요. 이게 데워진 열이 얘 핫팩을 또 열을 데우고요. 반대로 이 안에 데워진 핫팩이 이 스티로폼박스에 열을 투간다 그랬죠? 얘가 얼지 않게 또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핫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 웬만해서는 도와줘요. 그렇다고 해도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면 같이 얼어버리는데 그래도 네, 도와줍니다. 상호작용해서 최대한 핫팩이 안 얼게 해줘요.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핫팩이 겨울철엔 얼더라고요. 얼어서 문제돼서 서로가 네, 상호작용을 이렇게. 그래서 많이 추울 때 막 영하 막 4도, 5도, 6도, 7도 이렇게 가면 핫팩을 3개를 터뜨려서 안에 핫팩은 절대 얼지 않도록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네, 중간 2단계가 끝났어요. 3단계는 이제 또 대형 스티로박스에 싸요. 지금 이런 스티로폼박스 저희가 보시면 힘들게 싸잖아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보통 뭐 따로 개인 분양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몇 마리 안 키울 때 보온 그런 식으로 보온실로 만들어서 생물들을 사육할 수도 있어요. 아, 많이 치울 때는 여기도 단열재를 한 번 더 넣어요. 단열재는 넣는데 많이 안 치울 때는 저희 단열재는 안 넣고 이렇게 신문지로 한번 십자 모양으로 만들고 뽁뽁이로 네, 뽁뽁이는 두 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이나 네, 추궁 그러니까 열 차가운 열인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열이나 이 두 가지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충격 완화도 해주는 역할로 한번 이렇게 막아줘요. 신문지도 약간 그런 역할이긴 해요. 그 상태에서 얘를 또 넣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조금 힘들죠? 네, 포장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죽어요 이거. 하루에 한 네다섯 개 싸면 진 다 빠집니다. 왜냐면 단열재도 일일이 잘라야 되고 네 힘들어요. 이렇게 뚜껑 닫을 때 이쪽에 물려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줘요. 밀어주고 마지막으로 뚜껑은 지금 여기에도 공기가 들어가야지 안에 게도 열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뭐 하나 뚫을 때도 있고 두 개 뚫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날씨에는 몇 개를 더 뚫어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핫팩을 썼을 때 겨울철에 온도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핫팩을 쓰면 그 열 때문에 생물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방탄이라는 거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추워도 문제가 안 되고 얘네가 뜨거워져도 문제가 안 되게 그렇게 해놓으면 겨울철에 배송할 때 안전하게 배송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방탄보호 포장이 끝나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포장을 하는 거는 진짜 영하 9도, 8도, 9도, 10도 막 너무 추울 때는 저희가 박스 하나 더 쓰고 막 또 이상한 짓, 유성한 짓을 많이 해요. 비닐도 싸고 이상한 짓도 하는데 그거는 까지는 안 보여드리고 여기까지가 끝난 거고 마지막에 저희가 송장을 붙이고요. 유튜버 스티커 붙이고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개봉 전 동영상 촬영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좀 많이 저희 랩탈리아가 아무리 안전하게 보낸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택배사나 여기 이런저런 문제로 가끔 폐사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영상이 없으면 서로가 그래서 아시죠? 네 영상은 꼭 촬영하시라고 빨간색으로 별표 두 개 네, 별표 두 개 때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나가니까 영상 아무리 자주 하고 하셔도 겨울철에는 무조건 영상 촬영을 해주셔야지만 보상 처리를 받아요. 100% 그러니까 영상 촬영 꼭 해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장난치신 분도 계셨는데 영상은 끊기면 안 돼요. 풀 영상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끊겨서 하시면 네 영구 차단됩니다. 영구 차단. 네. 네 이게 이제 택배 방탄보험 포장 네 중간 단계 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 방탄보험포장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방탄보험포장 하세요. 이거 싸는데 재료 이것저것 하고 하면 30분, 40분 이렇게 걸려요. 보통 그리고 재료비도 보시면 아시겠죠? 6,000원 받는데 비싼 거 아닙니다. 예, 타란툴라 생명을 위해서는 조금 방탄보험포장 꼭 주문하시고 올 겨울에도 안전한 택배 예,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